올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루머 중 외관에서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 예상되는 점은 카메라 디자인의 변경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애플은 미니 모델과 일반 모델의 대각선 배열의 카메라 디자인을 적용했고, 이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카메라 배열이 세로 배열로 변경될 것이라 알려졌는데, 아이폰 12 시리즈의 세로 배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배열로 변경하면서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소식 관련하여 높은 공신력을 보이던 마인부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6에 변경되는 디자인에 대한 소식과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의 사이즈에 대한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일반 모델인 아이폰 16의 디자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는 대각선 배치의 카메라 배열이 아니라 세로 배열의 카메라 배치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 주위를 감싸는 카메라 범프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폰 11부터 아이폰 12에 적용된 카메라와 렌즈의 배치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렌즈 주위의 유리마감이 크게 변경됩니다. 아이폰 11과 12는 카메라 주위의 유리마감이 렌즈와 LED 플래시, 2차 마이크를 모두 포함하여 사각형 형태로 크게 감싸고 있는데, 아이폰 16에 적용될 새로운 마감은 아이폰 10과 아이폰 XS에 적용되었던 형태와 비슷하게 LED 플래시를 포함하지 않고 카메라 렌즈만 감싸도록 크기가 줄어 아이폰 10과 아이폰 XS에 적용되었던 후면 카메라와 비슷하게 타원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폰 12와 아이폰 10이 합쳐진 모습의 디자인입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직각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아이폰 10, XS 시절의 카메라 디자인이 지금 세대 아이폰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보다 고평가받았기 때문에 실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폰 10의 카메라에 비해서 좀 아쉬워지는 점이라면 센서 사이즈와 렌즈 글래스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와 차지하는 면적이 커져서 아이폰 10만큼 컴팩트한 느낌은 내질 못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대각선 배치보다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16 프로에 대해서 일찍부터 나왔던 루머에 의하면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보다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기기 사이즈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품 탑재를 위해서, 특히 잔망경 카메라의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이즈를 키우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이즈가 유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인부우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에선 사이즈의 증가가 없을 것이라 언급합니다. 따라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6.9인치가 아닌 6.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소식대로 새로운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 버튼은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액션 버튼처럼 돌출되어 있지 않고 사이드 프레임에 함몰된 정전시 터치 버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처 버튼의 추가가 카메라 조작을 편하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라면, 폰의 하단 부분은 폰을 그립할 때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이라 캡처 버튼이 이질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프레임에 함몰된 형태라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